빅뱅이라고 써있다 그래서 빅뱅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. 아, 여러분들 빅뱅 어떻게 해? 빅뱅이 궁금하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읽으세요. 알겠죠? 에, 서점 가면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. 칼 세이건의 그 써놔. 에,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. 오케이? 뭐 총균쇠 이런 책들 알아요? 우리 저번에 시간에 쇠배웠어. 쇠. 인류 문명할 때 쇠. 철. 에,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집에 장식용으로 있는 있어야 하는 도서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서점 가면 코스모스가 있고 닭충균쇠도 그런 거다 기본적으로 있는데 책이 작게 나온 책이 있고 좀 크게 하드카바로 나온 책이 있어. 알겠죠? 뭘 사는 거예요? 그렇지, 하드카바를 사는 거예요. 어디다 놓는 거예요? 자기 방에서 가장 보기 좋은 곳에. 알겠지? 나중에 여자친구 왔을 때 후통 제일 잘 보이는 곳에. 그냥 인문학 서적을 쫙 깔아 놓는 거지. 오케이? 응. 여러분 대학 가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그 책장에 책이 장난이 아닌 거야. 물어, 야, 다 읽었냐? 아, 그럼 다 그냥 가끔 읽어. 응. 겸손하게 하잖아요. 아, 다르구나. 어쩐지 얘는 글을 잘 쓰더라. 네. SNS 글 쓰는 그줄 개수만 봐도 글을 쓰는 걸알수 있죠? 네, 이게 등이 없으면 글이 짧아요. 장문의 글이라는 건 장문의 글은 보면 아, 이 친구는 글 쓰는 능이 대단하구나. 이렇게 보여요. 근데 책을 많이 읽는 애가 글을 잘 쓰죠, 당연히. 아는 게 많으니까. 그런 건데, 어쨌든 그게 장식용이든, 자기를 위해서든, 예, 꼭 있어야 돼요. 근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, 무슨, 이쪽이 만화 삼국지부터 시작해가지고, 다 만화야, 만화. 예. 글수 있고, 아니면 집에 책이 없어. 가장 심한 거죠. 책이 없네, 책꽂이에. 예. 켜고 있는 거야. 하이탑. 하이탑 라이트 갖고 다니니? 아, 이거 과해해서. 뭐 이래. 그러지는 말어라, 지금. 네. 그 고3 마지막에 막 종강할 때막 얘기하는 건 제발 좀 책을 읽어라. 그러고 있잖아요.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좋아. 예, 아르바이트에서 막화 가르치면서 막 애를 망가뜨리고 그러지 말고. 아르바이트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 금액에 대해서 아, 10%, 20%는 책을 사는데 투자한다. 책을 네, 사야 돼요.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나중에 습관이 되시면 예, 책 이렇게 사면 도장을 파잖아요. 도장을 자기 도장 이제 대부분은 다 이렇게 살아요. 예, 도장을 빵빵 찍어놔요. 이게 내 책이다. 예? 다내 책에 도장 다 찍혔어요. 다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겠니? 실제로 학생들은 안 그런데. 안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자친구가 집에 온다는 거야. 어떻게 해? 긴급 3,000권 주문. 야, 그럴 수는 없잖아.